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페이지 405페이지. 자, 소방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설비. 뭐 소방설비는 한 문제에서 뭐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소방설비. 그러면 소방설비는 일반적으로 자 이것을 소방설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물이나 소화약재로 이제 이 하재를 진압하는 있죠. 이제 불을 끄는 일반적인 뭐 소화기도 있을 거고 있죠. 이런 뭐 옥내 소화전설비 이런 것은 이런 소화설비 이런 걸 합쳐서 우리가 소방설비라 이렇게 여러 가지 설비를 합쳐서 소방설비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 소화기 있죠? 집에 소화기 없습니까? 소화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안 됩니다. 자, 그 아니 시 아니요 가까운 데 있어야 됩니다. 식기 작동할 수 있는 가져가서 끌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불 나면 어디 구석이 있으면 언제 찾아요? 찾다가 불 다 나면 나오지 못해 죽습니다. 그래서 제일 보기 쉬운 장소에다가 소화기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우리는 현관 쪽에 갖다 놨잖아요. 현관 쪽에 욕실인데 옆에 딱 갖다 놨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집 불 나는 거 보디만 야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 구석에 있죠. 어디 보통 가 있습니까? 세탁기 이런 데 있죠. 옆에 있는데 그 발코니 있죠. 서비스 발코니 구석에 보통 갖다 놨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원상 회복을 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어디 놔뒀는가 하면 거실 옆에 있죠. 모서리 거실 있죠. 거실 옆에다 이제 소파 옆에다 딱 놔뒀는데 이 보기 싫다고 저 구석에 처음에는 저기 있죠. 저 서비스 발코니 여닫이 문 있죠. 여름에 바람 불면 닫힌다고 고정용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보면 어디 없어졌다가 이번에 화재 사건 때문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불을 끄는 설비가 무슨 설비다? 소화 설비입니다. 그래서 물이나 소화 약재 가지고 있죠. 이제 발사는 뭐 기구라든지 기기 있죠. 설비를 전부 다 소화 설비라 합니다. 그럼 시험은 주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소화설비입니다. 기본으로. 자, 그러면 보통 이 소방설비에서 한 문제가 배분되면 소화설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문제가 배분되면 다른 도로 하나가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방설비는 종류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소방설비는 이 몇 가지가 보통 나오는가 하면 세 부분이 나온다 보면 돼. 소화설비 쪽하고 그 다음에 저겁니다. 무엇이냐 이제 경보설비나 소화활동설비 이런 파트가 시험에 나온다 보면 돼. 소화활동설비. 자 보통 경보도 해줘야 되죠. 하재났다고. 그래서 이제 뭐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면 각각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기본 이 소방설비는 하나 내지 두 문제가 기출이 되는데 보통 한 문제 배분은 여기 돼요. 소화설비 쪽에 여기 한 문제 배분되고 두 문제가 나오면 여기 아니면 여기 보통 배분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경보 내지 자 이 소활동설비의 배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이 소화활동설비 개념은 간략히 거기 한번 바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있는가 하면 407페이지 하단 보면 소화활동설비 해놨죠. 자 현재 이 소방시설 분류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2차를 배우면 배우시는데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일부를 따라 놓은 겁니다. 그래서 4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화활동설비가 나오죠. 하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에 사용된 설비로서 넘겨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바로 무슨 설비다?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소화 활동 설비. 그러면 제연 설비. 여러분이 제연 설비 아십니까? 한번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제연 설비를 보신 분들. 한 번도 못 봤습니까? 혹시 백화점 안 다니십니까? 가십니까? 근데 가도 못 보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만 타시니까 맞죠? 잘못 봅니다. 계단실 쪽 가야 되는데 계단으로 이동하는 분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제연 설비들은 무엇을 제연 설비라고 하는가 하면 이 제연 설비, 제연은 자 보통 이겁니다. 우리가 피난을 갈라하면 어디로 피난을 가셔야 됩니까? 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빨리 피난 가야 됩니까? 계단으로 가야 되죠?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계단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될수 있으면 승강기는 타지 마세요. 승강기 탔다가 잘못하면 철판 통구이 됩니다. 맞죠? 거기 영화 해운대에 보면 나왔죠? 해운대 주인공이 누구누구였었죠? 설경구하고 남자는 하지원이? 하지원하고 이제 됐고, 그때 보면, 엄정화 남편이 누구였죠? 이혼한, 박중훈이지? 뭐 박사회가 나고, 거기 보면, 그 영화에서 불났었죠? 맞죠? 아, 불안 났나? 아, 물 찼구나. 물 찼다. 아, 그때 수장 될 뻔했다. 아, 내가 헷갈렸다, 영화가. 아, 저거. 그리고 영화 타워 있죠? 영화 타워에 보시면 있죠? 엘리베이터 탔다고 다 죽었잖아, 맞죠? 철판 통구에 더 이상 안 보여줬잖아. 뭐까지만 보여줬습니까? 신발 누른 것까지만 보여줬죠? 하여튼 영화란 영화는 거의 다안 보시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로 피난을 가시는가 하면 이 계단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계단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있잖아요. 계단은 일반적으로 무슨 역할을 한다? 꿀뚱 역할을 합니다. 맞죠? 계단이 아래가 뻥 뚫렸어요. 봐요. 다른 데는 층에 뭐다? 슬래브 바닥판이 쳐져 있습니다. 맞죠? 압력이 균등화 되는데. 그런데 계단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뻥 뚫렸습니다. 그러면 거기 전체에 대한 압력이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건물은 요 층마다 압력이 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압력하고 계단 압력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서도 있잖아요. 현관문 열어놓고 계단 쪽이죠? 문 열어놓고 이쪽 문 열면 아주 환기가 잘 되죠? 왜 거기 계단의 압력하고 건물의 압력하고 밖에 압력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 환기가 진짜 잘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이 꿀뚱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단에 연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피난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요 제연 설비는 보통 어디 있는가 하면 특별 피난 계단 부분에 있어요. 특별 피난 계단. 그래서 이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에 보면 있습니다. 부속실. 그래서 이 부속실 또는 계단의 전실이라고 합니다. 계단의 전실. 그러면 계단을 들어가기 전에 방화문을 열었는데 무엇이다? 계단이 안 보이고 어떤 공간이 나와요. 공간이 나오고 나서 다시 문을 열면 계단 나오죠? 거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제연 설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저기 보면 시청 가면 계단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시청의 계단이. 지금 이제 이 건물은 층수가 이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할 규모의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일반 피난 계단으로 설계가 돼 있죠? 아, 여러분들 저 나가시가지고 복도 쭉 나가시가지고 엘리베이터 보통 타고 내려가죠? 맞아? 예. 근데 엘리베이터 이제 꽉 차가 안 내려가면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죠? 근데 문확 열면 바로 계단이죠? 한 번도 계단 안 내려가 보세요. 우리 계단이 몇개 있습니까? 큰일 났네. 안전에 대해서 이게 완전 불감증인 겁니다. 계단이 어디 있는 거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건물은 맞죠? 눈 감고도 갈수 있어야 돼요. 깜깜했을 때도.
심각한데.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사고가 별로 안 납니다. 그 앞전에 그 있잖아요. 또 판교에서 있죠? 추락사인데. 그 조금만 관심 있으면 그 처지는 거 봤으면 있죠? 누군가 한 명이 내려 저 처지 미리 이야기했으면 그살수 있었는데 축 처지더라고. 맞아? 그안 봤거네. 자, 그래 지금 이 특별 피난계단은 보통 2기 특별 피난계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계단을 이동하려고 할때 문을 열게 되면요 바로 계단이 아닙니다. 방화문을 두 개를 열어야지 계단에 가는 거 있죠? 이것이 특별 피난계단이에요. 그럼 특별 피난계단의 형태는 뭔가 하면 하재시 연기가 어느 쪽으로 계단 쪽으로 가지 않도록 처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재현하는 설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재현 설비가 여기 있습니다. 연기를 제거해 주는 설비가 바로 재현 설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이 건물에는 없습니다. 이 건물에는 없고 그래서 이 건물은 피난계단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겁니다. 계단에 방화문이 하나가 달려있죠? 그러면 그것은 피난계단이고 계단에 방화문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 무슨 계단이다? 특별 피난계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택 같은 데 있죠? 여러분 영화의 주택, 드라마의 주택 꼭 회장님들, 사장님들 집들 보면 이제 꼭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보이죠? 보이잖아. 회장님하고 사장님들 밑에 층에 있고, 맞죠? 그 딸님이든 아들님이든 2층 올라가죠? 그거는 저 뭐가 없어요? 방화문이 안 달려있죠? 그냥 막 올라가잖아. 그런 것은 일반 계단이고, 일반 주계단 개념이고. 근데 방화문이 하나 달리면 무슨 계단? 피난계단. 그리고 방화문이 두 개는 뭐다? 또 쌍, 두개 아니고, 한번 열고 또한번 열고, 이렇게. 그런 형태.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특별 피난계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는가? 연기를 제거해주는 재연 설비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네, 재연 설비. 그리고, 거기 2번에 보시면 뭐다? 연결 송수관 설비가 나와요.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는,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연결 살수 설비가 있습니다. 연결 살수 설비. 그러면 이거는 송수관이고, 이거는 살수해 주는 설비입니다. 차이점은 자, 어떤가 하면, 자, 거의 비슷합니다. 소방차가 공급해 준다는 건 같아요. 자, 이 소방차가 와서 소방 용수를 공급해 주네, 소방차가. 화재가 생기면, 이 소방차가 옵니다. 소방차가 와서 자, 이 송수구를 통해서 송수구를 통해서 이 소방차 소방호스로 소방호스 가지고 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보내줍니다. 그럼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건물 내에 뭐가 설치되는가 하면 방수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물을 방출하는 구멍이 있어요. 방수구에다가 뭔가 하면 소방관들이 와서 여기에다 소방호스 체결해야 돼요. 소방관이 와서, 소방관이 이 소방호스를 체결해가지고, 호스를 체결해서 나중에 소화 작업을 하는 거 있죠? 불을 끄는 거. 이것이 무엇이다? 연결 송수관 설비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시면 있죠? 영화에 보시면 소방관들이 막 와가 호스 체결해가 막불 꺼죠? 거기 바로 연결 송수관 설비입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 그러면 보통 이거는 건물의 외벽 쪽에 있으면 송수구는 건물 외벽 쪽, 건물의 외벽 쪽에 있죠. 외벽 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방수구가 건물 내에 있는 게 건물 내. 건물 내에 이 방수구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이 연결 송수관. 자, 그럼 이겁니다. 소방관들이 화재가 났을 때 이겁니다. 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죠? 그걸 공급해 주는 배관을 설비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연결 송수관. 물을 이제 소방 용수를 공급해 준 송수관 배관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연결 송수관 설비고. 그러면 이거는
자, 이겁니다. 소방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방옷을 착용해서 진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꺼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건물에도 연결 송수관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가 이제 생기면 누가 온다? 소방차가 와서 이, 1층 부분에 있죠? 예. 연결 송수구를 통해서 이 공급을 해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거 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소방호수 딱 체결해가지고 소방차로 압력높이 빡 보내면 이렇게 불을 끄는 것이 연결 송수관 설비입니다. 근데 연결 살수 설비는 자, 뭔가 하면 소방호수로 똑습니다. 이 송수구에다가 연결 살수 설비 송수구에다 보내면 어디는가 하면 여기가 이제 헤드가 설치됩니다. 예. 자동식 소화 설비 헤드가 설치되는 거예요. 자동식 소화 설비 스프링쿨러 같은 헤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헤드가 설치되어 가지고 물만 공급해주면 일이 그냥 물이 살수되는 거예요. 물이 살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살수되게 불을 진화 작업을 끄는 거예요. 이것은 연결 살수 설비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거는 많이 쓰는가 하면 지하가 같은데 지하. 자, 지하에 이제 불이 나게 되면 문제점이 겁니다. 특히 지하실 같은 데 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들어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죠. 오로지 계단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앞쪽에 화재가 확 발생이 돼 있거나 이런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걸 대비해서 자, 소방차가 와서 물만 공급해 주면 바로 어떻게? 자동식 수화 설비 헤드에 통해서 물이 살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방 헤드를 설치해놓고, 이런 스프링클 헤드 같은 걸 설치해놓고 그냥 물이 팍 쏟아지는 형태가 연결 살수 설비입니다. 그럼 얘는 소방관이 진입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고요. 얘는 뭐 된다? 소방관이 진입을 해서 호수 체결해서 우리가 끄는 것이 연결 송수관 설비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뭐가 나왔으냐? 요걸 찾는 게 나왔어요. 연결 살수 설비. 여기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도 또 출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에 해당된다? 바로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소화 활동 설비. 소화 활동 설비. 그리고 4번에 비상 콘센트 설비 나오죠? 예. 비상 콘센트는, 자, 여러분들 콘센트 다 알죠? 혹시 콘센트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나 있을까봐. 아이, 그거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콘센트 모르시는 분. 다 알죠? 이건 다 아네? 제가 6회 때일 겁니다, 6회 때. 노량진 학생이 모르더라고요. 난다할 거라고 안 가르쳐주고 수업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도는데 한 6월 달 돼가 이거 질문하대요. 선생님이 궁금한데요. 콘센트가 뭡니까? 그래가지고 깜빡 놀랐어요. 콘센트 몰라. 그 질문하신 분이 여성분이 아니고 남성분이야. 남성분인데 깜짝 놀랐어. 다리미 달려면 자, 그 다리미 어디 안 꼽아야 되니까 몰라. 다리미 안 들여봐서 모르겠는데. 그, 뭐, TV도 뭐 이런 거안 꽂아야 되니까, 아, 그런 거 나는 안 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다 합니다. 자기는 절대 손안 댄대. 하여튼 아무것도 손안 댄대. 집에 갔다 딱 옷만 입고 출근하고 있지? 이런 거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한대. 진짜 그런가 봐. 그래서 진짜 모르더라고요, 콘센트를. 그래서, 옆에 분이 질문, 들은 분이 여성분들이 깔깔깔 웃으세요. 콘센트도 모릅니까? 아, 나보다 더 바보네. 이러면서. 그래서, 자, 이 콘센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으로 사용되는 콘센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비상이니까 아무나 사용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다. 자, 쉽게 얘기합니다. 화재 시 소방관들의 소화 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꽂아서 쓰는 콘센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비상 콘센트 설비입니다. 자, 그럼 비상 콘센트 설비는 지하가에도 있죠? 여러분들 보면 지하철 있죠? 지하철 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청 지하 있죠? 들어가면 그 이제 지하철 타려고 기다리는 데 있죠? 거기 보면 비상 콘센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상콘센트 설비라고 합니다. 비상콘. 그래서 비상콘센트에 한글로 또 써놨어요. 예, 한글로 여기 다 써놨습니다. 보시면 됐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몰라도 돼.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만 소활동 설비는 기본 알아두시면 됐네. 소활동 설비가 몇 가지 있다? 네 가지. 아니, 여섯 가지인데 다 외우지 마세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09페이지 보면 소화설비 나오죠? 이제 409페이지에 아니 소화설비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소화설비가 거의 시험 주류라고 보면 돼요. 예, 주류. 뭐 소화기는 그 한 번 딱 냈습니다. 그 소화기. 소화기는 딱 한 번 냈고. 그리고 넘겨 보시면 410페이지 있죠? 옥내 소화설 소화전 설비 있죠? 얘가 대장입니다. 넘버 1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거의 최근에는 2회당 한 번꼴로 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회당 한 번꼴로. 그러면 앞전 시험에 안 냈습니다. 이건 16회 때 냈어요. 최근에 16회. 우리 앞전 시험이 17회 시험했고, 17회는 스프링 쿨러 시험 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옥내 소화전이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이 바로 이 옥내 소화전 설비입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414페이지에 뭐가 있다? 옥외 소화전 있죠? 얘는 별로 안 냈어요. 이건 두 문제밖에 안 냈어요. 이게 제일 딸려요. 옥외 소화전이. 왜냐하면 별로 우리 관리 업무 별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대장이 스프링 쿨러 설비죠? 416페이지 이 스프링 쿨러 설비가 그 다음번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이 스프링 쿨러 설비입니다. 스프링 쿨러. 얘가 앞전 17회 때 여기서 나왔습니다. 17회. 그럼 17회는 그 418페이지 보면 그 방수 압력 있죠? 방수 압력 나오죠? 그 방수 압력 있죠? 0.1메가파스칼에서 얼마다? 1.2메가파스칼 나오죠? 아, 그 418페이지 밑에서 하나, 그 한, 1번 방수 압력계가 나오죠? 이거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하재 안전기 쭉 해설하면서 요거 가지고 딱 냈습니다. 요거 가지고 수치 가지고 냈습니다. 여기는 수치 암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시험 방향성을 제가 좀 가르쳐 줄게요. 자, 여기 소방설비 쪽은요,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하는 소방설비는 이 소방방재청이 있거든. 소방방재청에서 고시하는 하재 안전 기준입니다. 하재 안전에 대한 기준, 하재 안전 기준이 있어요. 소방방재청 법령에 고시하는. 그래서 그 시행규칙이라 보시면 되겠죠. 예, 부령입니다. 부령. 그래서 하재 안전 기준 여기서 기본 한 문제야. 그래서 이제 소화설 이제 이한 문제 내는 걸 여기서 내는 거예요. 하재 안전 기준 이 문제 여기서 내는 게 소화설비에서 하재 안전 기준. 그러면 안전 기준이다 보니까 수치를 거의 자주 내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으로 학습을 할때 무엇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 수치. 이 수치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할수 없이 해야 돼요. 수치 암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여기는요. 여기서는 이 수치 가지고 거의 냅니다. 거의 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기본 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출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옥내 소화전 설비는 뭐다 하시는 거고, 예, 자, 페이지 413페이지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아, 사진 한번 보세요. 뭐 여러 개 찍어 놨는데, 옥내 소화전. 이 안에 보면 뭐 들어있습니까? 이런 호스 들어있죠? 맞죠? 이게 옥내 소화전입니다. 옥내 소화전. 자, 그러면, 여기 옥내 소화전, 자, 거기 413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아는데, 여기 이제 호수가 이렇게 되어있죠? 근데 명심하실 겁니다. 호수를 전체를 펼쳐놓으시고, 여러분들 소화전 밸브를 여세요.
밸브 여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꺼놓고 소화전 밸브 열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21살 때 한 방 맞았습니다. 저기 옥상에 저 제가 대구에서 저 대구가 더워요 안 더워요? 대구 날씨가 매우 덥죠? 지금은 조금 덜 덥습니다. 옛날보다. 하천에 물을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저걸 많이 해놔서 덜 더운데 옛날에 많이 더웠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하고 우리 옥상에 물 주면서 시원하게 한다. 옥상에 물 쫙 뿌리려고 이걸 가지고 한번 청소도 싹 할게요. 한번 시원하게 하려고 이걸로 뿌리려고 한번 하다가 한 대 맞아가지고 허벅지 시퍼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진짜 아픕니다. 이 압력이 세가지고 그럼 팍 틀고 쫓아가다가 넣습니다. 물이 압력이 세 다다다닥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꼭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옥내 소화전 관련된 거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이제 수치 같은 거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또 봐야 돼요.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옥내 소화전. 작년에 혹시 나오면 내가 나올 가능성 있는 뭐 두 가지 형태를 해드렸는데 올해는 세부적으로 좀 봐셔야 돼.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옥내 소화전을 할 거고 옥외 소화전은 여러분들 뭐 저기 옥외 소화전이죠. 여러분들 아파트에 보면 저기 돼 있어요. 옥외 소화전은. 옥외 소화전은 보면 어디에 많이 있는가 하면 저런 데 있죠. 하단 같은 데 이런 데 보시면 보통 붉은색으로 칠해 놨죠. 그럼 보통 어떤 개념인가? 옥외 소화전은 자, 이 동의 건물에 불이 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동도 있고 이동 이렇게 동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옥외 소화전은 자, 일반적으로 밖에서 있기 때문에 소방 호수를 체결해서 있죠. 밖에서 1, 2층 하재 있죠. 불 끄는 거예요. 1, 2층. 그러면 왠가면 1, 2층에 불을 끄고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죠? 바깥에서 1, 2층 부 옥외 쪽에서 소방 호수 체결해서 불 끄는 설비가 이 옥외 소화전입니다. 근데 옥외 소화전은 뭐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다 합시다. 이거 지금 다 해도 돼요. 옥외 소화전은 딱 할 게. 자, 이겁니다. 지금 출제된 것 같아요. 출제된 것이 지금 이제 옥외 소화전을 보시면 그 이 수원회가 나오죠. 그래서 그 1번 고거 기출되었습니다. 수원에서 1번. 그러면 옥외 소화전 수원 수량은 저수량은 있죠. 옥외 소화전 설치 개수가 2개 이상이 2개고 7세제곱 곱한 양 이상 한다 나오죠. 이거 시험 나왔어요. 그러면 간단히 이거든 공부하지 말아요. 또 안 내. 개념만 가게. 그러면 7세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n우거든. 근데 이 n우는 두 개 이상씩은 몇 개입니까? 두 개야. 그래서 답이 무조건 14가 된다 했거든. 나올 때 제가. 14? 두 개 이상씩 두 개죠? 그럼 하나 주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죠? 한 개일 때는 얼마고? 한 개일 때는 7이죠? 7세제곱미터고 수원수량 확보하는 게? 아파트에서 그 건물에서 확보해야 되는 게 뭐다? 7입방미터죠, 맞죠?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그러면 두 개, 그러면 옥외 소화전 세 개, 뭐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많다. 그러면 이건 다 얼마다? 7, 14입방미터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누가 한 개 주어지겠습니까, 맞죠? 네 개, 세 개 막 이래 주어지죠? 그때 시험에 네 개 주어지게 됐거든. 그럼 얼마가 답이다? 14. 이거 이제 출제했습니다. 기출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옥외 소화전은 그 갑 송수 장치 가지고 나오죠. 1번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노즐 선단에 방수 압력이 얼마 돼야 된다. 옥외 소화전은 딱 공부해야 될 게 이 두 자 많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딱 공부하고 가세요. 옥외 소화전은 방수 압력이 얼마 된다? 0.25 메가 파스칼 이상 최소한. 그래서 요 단위는 메가 파스칼입니다. 메가 파스칼.
메가파스칼은 결과적으로 이거죠. 뉴턴 퍼 제곱미리입니다. 제곱미리다 몇 뉴턴의 힘이 작용되느냐, 이것이 메가파스칼 단위입니다. 이렇게 방수 압력하고 이때 방수량이 얼마 된다? 350L/min 범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해 놓으면 돼요. 옥외수화제는 요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깊숙이 들어가는 데가 옥내하고 스프링쿨러입니다. 옥내수화제하고 스프링쿨러는 막 깊숙이 들어가고, 옥외수화제는 나오면 요것밖에 없어. 지금 현재 그 아까 1번에 1번 기출됐다 했어요. 그리고 나온 것이 뭐가 나왔는가 하면 저 부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설치 간격 415페이지 제일 하단 나오죠. 4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 수평 거리 몇 메다? 40m. 요거 기출되었습니다. 딱 두 개. 수온 저수량 14입방미터 요거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40m 나왔습니다. 두 가지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 나올 거는 요거예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해놓으세요. 이거. 이거만 해놓으면 돼. 옥외수화제. 자, 왜 그런가 하면 옥내수화전이고 스프링쿨러고 다 냈습니다. 자기만 빠진 거야. 명심하세요. 자기 혼자만 안 냈습니다. 무조건 냅니다. 2차에는 출제해서 이걸 2차 시험에 출제해서 2차에서 먼저 출제했습니다. 우리 또 내요. 걱정하지 말고 이거 해놓으면 돼. 옥외수화전 나오면 이거 나옵니다. 보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416페이지 무슨 설비? 스프링 쿨러 설비 나옵니다. 자, 작년에 뭐, 딴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자, 이 스프링 쿨러 설비 하재 안전 기준이 너무 많아가 제가 여기 안 갖다 놨습니다. 전체를. 원래 이 하재 안전 기준이 각 파트마다 다 있어요. 전부 다한 15페이지씩 다 돼요. 각, 모든 게. 그럼 너무 책이 두꺼워져가지고, 제가 안 갔다 오죠. 신경 쓰지 말고요. 답은 될 거는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요 안에 관련된 수준. 그럼 스프링쿨러 설비, 자동식 수화 설비죠. 저 이거 아닙니까? 이거. 맞죠? 우리 스프링쿨러 설비 설치됐죠? 여기 스프링쿨러예요. 이거. 현재 우리 이 건물은 설치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에 설치된 분이 있고 안 설치된 분이 있죠. 꼭 요렇게 된 것만 아니야. 그래서 아파트보다 이제 좀 싼 걸로 된데 요렇게 된 거 있잖아. 여러분들 한영에 여기 있게 없나? 자, 요렇게 된 거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죠. 집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여기 새카매가지고 옆에 요렇게 뚫린 거 있죠. 요런 거 있는 분도 있고 요렇게 된 밑에서 바라봤을 때죠. 혹시 본인들 집에 스프링쿨러 있는 집 손들어 보세요. 관심이 없어서, 한 분이네? 다른 분은 모르나요? 설치됐는지 안 설치됐는지 모르죠? 우리 와이프는 저한테 감지기를 보고 스프링쿨러라고 하던데, 나한테 교육을 시켜주던데, 밑에 아줌마한테 배워와가지고, 나한테 가르쳐주는데, 저기 터지면 물이 나오고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밑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주방 있는 쪽에 화재가 나가지고 다른 집에서 맞은편 집 아주머니가 가서 불을 꺼줬어요. 소화기 들고 와서 분말 소화기로 불을 꺼줬는데 빨리 가서 끄길 당했지 스프링쿨러 터졌으면 난리 날 뻔했대. 그래서 스프링쿨러가 어디 있는데 밑에 층에 우리 층도 없는데 내가 이랬거든. 제가 14층에 살거든요. 우리 건물은 옛날 건물이라서 16층부터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 최근 아파트는 무조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청에. 아파트는 11층 이상 아파트 있죠?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최근에 입주하신 분들은 모든 층에 다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의 경우는 16층부터 스프링쿨러가 설치되고 11층에서 15층 사이에는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자동식 소화기가 있어요.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갖고. 근데 현재는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조금 이제 낮아져가지고, 6층서 이제 됐다가 자동식 소화기가.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모든 이제 아파트는 전부 다 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동식 소화, 그거 주방에 설치되어 있죠? 아, 여러분들 주방에 보면 있죠? 후드 있는 데 있죠? 야, 관심이 없어요. 거의 모르시는구나. 자, 잠깐 저기 봅니다. 409페이지 봅니다. 아, 사진 찍어 놓을 건데. 409페이지. 409페이지 4번에 보면 주방용 뭐 해놨습니까? 자동 소화장치에 관하죠.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그래서 주방에 자동 소화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아파트나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모든 층에 있죠. 이 자동식 소화, 이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방에서는 불이 나게 되면 위험하죠. 그래서 주방에서 거의 다 불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피스텔들도 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거용으로 거의 사용하죠. 아, 요새 오피스텔 주거용이잖아. 특히 누가 많은 1인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있죠. 압니까? 에이, 맞잖아요. 아, 우리 집에도 결혼 안 한 두 명이 있거든요. 결혼 안 한대. 맞죠? 우리 5남매 중에 3명은 했는데 2명은 안 하겠대, 밑에 애들. 개기는 거야. 맞죠? 혼자 사는 게 편하거든, 맞죠? 애들 들고 막 줄줄 달고 다니니까, 이야, 아무리 아프다 싶었는가 봐. 결혼 안 한대, 혼자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1인 세대들이 거의 어디 많이 갑니까? 원룸 쪽이나 있죠? 오피스텔 여기 많이 들어가거든. 그런데 집에서 밥은 해 먹어야 되겠죠? 주방 장치에 많이 돼. 그래서 오피스텔 이제 고층의 오피스텔 문제 안 되겠나. 근데 좀 더 내려와야 돼. 그래서 오피스텔 몇 층 이상 될 때? 30층 이상 될 때 설치하는 거고. 근데 아파트는 뭐가 관련 없다? 층수 관계 없습니다. 아파트는 다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오피스텔 몇 층 이상? 30. 그럼 여러분들 이제 자동 소화 장치가 돼 있어가요. 보통 뭘로 많이 돼 있습니까? 이 진짜 소화약제를 확 뿌리는 걸로 돼 있죠. 액을 막 뿌려요. 소화액을.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레인지에도 확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발포되면요, 가스레인지 한동안 말려야 됩니다. 사용 잘 안 됩니다. 우리 집에 한 방 맞았잖아요. 아, 이게 오래되면 이 자동 이 소화장치 있죠. 얘가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2시 오작동 돼가지고 팍팍 쌌습니다. 오작동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작동 되면, 얘가 오작동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가스 밸브 있죠? 밖에 있죠? 계량기 있는 전단 밸브 딱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 자동으로 탁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스 밸브 안 가봤습니까? 바깥쪽에 가스 계량기 있는데? 하여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를 알겠죠?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간략히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만 미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18페이지 봅니다. 418페이지 스프링쿨러 설비마다 표준치가 나오죠. 표준치. 그러면 방수 압력.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압력하고 이런 거 방수량 내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옥내 소화제는 방수량, 방수 압력 가지고 몇 번 낸 줄 아십니까? 옥내 소화제는 방수량하고 방수 압력까지 세 번이나 냈거든요. 진짜 진하게 냈습니다. 그리고 얘도 내. 그리고 여기 보시면 418페이지 보면 스프링쿨러는 방수 압력이 최소 규정이 얼마가 된다? 0.1이에요. 0.1 메가파스칼 이상에서, 이건 최대를 두고 있죠. 얼마다? 1.2 메가파스칼. 1.2 메가파스칼 이하가 되는, 이 사이가 방수 압력 되네. 그래서 이거는 최소치하고 최대치가 있습니다. 최대치. 이거 장난쳐서 작년에는 시험 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보시고, 그다음에 방수량은 얼마가 된다? 방수량
방수량 자 80리터 퍼민입니다. 80리터 퍼민 이상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이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419페이지 습식과 근식 준비 작동식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배관 내에 물이 차 있게 되면 자 겨울에 동결이 되면 안 터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거라 보시면 됩니다. 지하 주차장은 스프링쿨러 수관이 배관이 오는데 쉽게 갑니다. 지하 주차장 영하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관심이 없죠? 영하 떨어집니다. 밖에가 한 영하 11도다 맞죠? 지하 주차장 1층은 영하 7도 정도 되죠? 약간 뚫려 있잖아 맞죠? 그 차 들어가는 대로 맞죠? 전체는 안 뚫려 차 주입구에 대해 온도는 근데 확실히 따뜻해 약간 덜 춥습니다. 근데 지하 2층 되면 온도 더 떨어집니다. 덜 추워요 지하 2층은 안 내려가 보셨군요. 아 저는 차를 몰고 내려가면서 지상에서 온도 몇 도 측정하고 지하 1층에 내려가고 온도 확실히 떨어집니다. 또 지하 2층까지 내려가 봅니다. 확실히 지하로 많이 내려갈수록 확실히 덜 춥대. 그래서 여러분들 차가 연식이 돼가 얼거것은 밑으로 많이 내려가면 돼. 지하 2층에다 주차해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겁니다. 그런데 얼죠?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습식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배관에 다 물이 1, 2차도 물이 다 차 있는 게 뭐다? 습식이에요. 물이 차 있는 거.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세대 있죠? 아파트는 에이 방 내에서 얼어야 안 얼어요. 난방하니까. 안 얼죠? 그러면 쉽게 이거는 아파트 세대 있죠? 세대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습식입니다. 아파트 세대가. 그래서 습식은 어디에 쓰는 거다? 아파트 이 세대 각 세대에 쓰는 배관법이 습식 배관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다 물이 차 있어. 가압수가 물이 다 차 있습니다. 물이 차 있는 것이 습식. 그러면 이거는 습식은 결과적으로 동결 우려가 뭐다? 없는 데 쓸 수 있는 거. 동결 우려가 있는 데는 쓸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주차장 같은 데 못 쓰는 거예요. 습식은. 그래서 습식 개념은 이거. 습식은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입니다.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쓰는 거예요. 없는 장소. 그래서 거기 각 세대죠. 그래서 아파트는 각 세대가 습식을 쓰는 거예요. 습식. 습식 배관법을 쓰는 거예요. 지하주차장은 춥죠? 그럼 동결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죠? 동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식이나 준비 작동식을 쓰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밑에 표를 잠깐 보세요. 그 밑에다 해놨죠? 표를 쉽게 봐도 되고 그러면 폐쇄형은 자 이겁니다. 헤드가 이 여기 보면 요 막혀 있는 거 있죠? 요 헤드를 보면 막혀 있죠. 옆에서 옆으로 보면 막혀 있죠. 중간에 뭐가 설치되어 있죠. 이제 프레임이 있거나 스프링쿨러 헤드가 막혀 있죠. 그것이 뭔가 여기 헤드가 폐쇄형이야. 헤드의 끝부분이 막혀 있다 해서 폐쇄형이라 해요. 그럼 저기 중간에 저거 부분이 없었죠. 동그란 사이에 저 부분이 없는 게 저 개방형이에요. 아예 없어. 저 사이가 없는 게 개방.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바로 보면 되겠네요. 페이지 417페이지 잠깐 보세요. 417페이지 보시면 그 상향형 하향형에서 있죠? 중간 부분에 뻥 뚫려 있죠? 이거는 헤드가 개방되어 있어요. 이건 개방형이고.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밑에 일반형이나 밸브형 표준형 같은데 뭐 안에가 중앙 사이 뻥 안 뚫리고 막혀 있죠? 이렇게 막아놨죠? 이게 폐쇄형이야. 폐쇄형. 헤드의 끝부분이 뭐가 있다? 폐쇄되어 있는 게 폐쇄형입니다. 폐쇄형 헤드를 쓰는데, 자, 이겁니다. 폐쇄형인데. 그러면, 폐쇄형 중에는, 이 습식하고 뭐가 있다? 근식하고 준비 작동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동결 우려가 있는데 쓰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 같은 데는 뭘 쓴다? 근식 내지
준비 작동식을 씁니다. 이 지하주차장 같이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 건식 내지 준비 작동식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건식과 준비 작동식. 그래서 건식 밸브냐 프랙션 밸브 준비 작동 밸브냐에 따라서 차이인데 쉽게 이겁니다. 옛날은 이걸 썼습니다. 건식을 쓰다가 최근 아파트는 준비 작동식 형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관 속에 건식은 자, 이 가압 공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가압 공기. 배관에다가 앞쪽에 2차 배관에 가압 공기를 넣어놔가지고 있죠. 예, 터지면 있죠. 공기가 빠지면서 나중에 건식 밸브가 작동되면서 물을 발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 작동식은 이거는 준비 작동 밸브는 이건 감지기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럼 준비 작동 자, 이 식은 준비 작동 프리액션 밸브가 작동해야 되는데 그럼 보통 하재가 발생하면 하재 감지기에서 하재를 미리 감지합니다. 감지해서 프리액션 밸브가 가동해서 소방법 가동하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헤드가 터지면 바로 살수하도록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이건 대기압의 공기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압 공기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뭔가 하면요. 옛날에는 이 건식을 많이 썼습니다. 옛날 아파트. 그래서 콤프레셔가 있어요. 가압 공기 만들어줘야 되니까. 공기가 빠지면 터진다고 쏴버리니까. 가압 공기가 만들어진 게 건식이고 준비 작동식은 최근에 감지기하고 연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기압 상태의 공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부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폐쇄형이 뭐가 있는데 습식과 건식 준비 작동식이 있는데 자 이런 아파트 세대와 같은 동결 우려가 없을 때는 무슨 걸 쓰고 해? 습식 쓰고 지하주차장 같이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무엇을 쓴다? 건식이나 준비 작동식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만 알아두도록 해두십시오. 아파트하고 관련된 건 얘들입니다. 얘들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자 페이지 428페이지 보시면 자, 이 경보설비가 나와요. 경보설비 428페이지 경보설비 경보설비 자, 이 경보설비는 여러분들 자, 이 화재가 났을 때 경보를 알려줘야 되죠. 뭐 벌을 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경보설비 쪽은 감지기만 냈습니다. 지금까지 감지기 감지기가 나왔어요. 감지기가 그래서 감지기 쪽만 냅니다. 감지기만 나왔습니다. 감지기 감지기가 감지기에서 1회대하고 2회대 기출되고 뭐 초반급발 개급발이라 그냥 이제 작년에 17회 때 하나 딱 냈어요. 17회 딱 세 문제 나왔어요. 그럼 또 봅시다. 그때 연속으로 냈기 때문에 1회하고 2회 때 내고 수도 풀 잠수 타다가 드디어 17회 때 냈습니다. 자, 왜 그런가면 옛날에 부동치마 기초에서 부동치마가 원인이 1회 때 내고 2회 때 대책 내고 나서 잠수 타다가 15회 때 냈었거든요. 15회 때 부동치마 원인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앞전 17회 때 적어놔서 부동치마 대책 나왔거든요. 그다음 16회 때는 지방 계량공법 냈고요. 그때 부동치마 대책 중에 그렇기 때문에 흐름상 자 그래서 이 경보설비를 보시면 자 이제 감지기에서 우리가 증온식 감지기하고 뭐가 있다? 차동식 감지기 그리고 보상식 연기 감지 나오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감지기는 이겁니다. 감지기에는 이거는 그냥 앞전에 그냥 맞추라고 내준 겁니다. 앞전에 그래서 한번 이거는 한두 번만 수업 들으면 돼요. 뭐 열심히 뭐 수업만 들어도 충분하니까 감지기는. 감지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열을 감지하는 열감지기가 있어요. 열감지기가 있고 열감지기 한글만 읽으면 다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한글만 읽을 줄 알면 앞전에 다 맞추게 냈던 겁니다. 열감지기 있고 그러면
자, 열감지가 어려운 장소 있죠? 열감지가 어려운 장소, 열감지가 어려운 장소 있죠? 어려운 장소에는 뭘쓸 수밖에 없습니까? 연기. 연기 감지기를 쓰는 거고. 그럼 감지기는 딱두 개예요. 무선 감지기하고 열감지기하고 연기 감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열감지기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증온식. 기본적으로 증온식 감지기가, 정해진 온도에 하는 증온식 감지기가 있고, 그리고 차동식 감지기하고 보상식 감지기가 있습니다. 보상식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 감지기는 두 개가 있고, 이온화식 감지기하고 이온화식 감지기하고 강량식하고요.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하고 강량식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량식하고 이두 가지 감지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되는가? 이 정온식까지 감지기는 이것을 정온 정해진 온도입니다. 일정 온도에 작동되는 겁니다.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동되는 게 뭐다? 정온식입니다. 요거는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동되는 거야. 이상일 때 작동되는 게 정해진 온도에 작동된다 해서 정온식입니다. 근데 차동식 감지기는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일 때입니다. 일정 이상일 때 이거는 작동되고요. 그건 작동이 되는 게 바로 차동식 감지기입니다.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일 때 작동이 차동식 감지기입니다. 근데 이건 안 해야 돼요. 보상식은 두개 플러스 한 거예요. 정온식 플러스 차동식 한 거. 이것이 보상식이고요. 이게 보상식입니다. 보상식. 그러면 정온식은 자, 이거는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용이 되는 거고, 이는 차동식. 그래서 근데 차동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로 하는데, 자, 스포트형이 있고 분포형 두 가지예요. 분포형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정온식 감지기는 뭘 이용하는가? 바이메탈을 이용하는 겁니다. 얘는 바이메탈을 이용하는 겁니다. 바이메탈 이용해. 근데 바이메탈은 알죠? 이중 금속 붙이는 거, 휘는 거. 전기 다리미가 다름이 일정 이상 되면 탁탁 떨어졌다고 했다죠? 그 바이메탈 이용하는 게 바로 정온식 감지입니다. 그래서 정온식 감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인가 주방에 설치된 거예요. 주방에. 이건 바이메탈을 이용합니다.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동작하는 원리가 바이메탈. 그러면 열을 받으면 어땠습니까? 팽창성이 다른 금속 두 개를 붙여 한쪽 휘어버리죠? 다리미처럼. 다리미 알죠? 원리? 다리미가 바이메탈 위에서 탁탁 떨어졌다 전기 공급했다 하죠? 그건 알죠? 그래서 이제 이 정온식 감지. 그래서 이거는 열을 취급하는 장소에 쓰는 거예요. 열을 취급하는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 부엌이 있는 주방에 있는 거예요. 주방. 주방하고 보일러실에 있는 것이 무슨 감지기다? 정온식 감지기입니다. 정온식. 그러면 차동식 감지기는 예, 온도 상승률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불이 나면 온도 각기 확 상승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자, 여기 자꾸 수업을 들어 한 분씩 오면 많이 여기 앉으시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아무도 없을 때 온도하고 여러분들 한 명씩 오면 온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리고 난방을 해도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죠. 이놈은 난방을 했더니 온도 확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죠? 서서히 올라가잖아. 그럴 때는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자동식은. 근데 그래서 이거는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일 때입니다.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다 각기 확 올라가더라, 온도가. 불이 나면 확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작동하는 게 무엇이다? 차동식. 그럼 차동식은
그 감지 부분이 국부적이냐, 널리 분포되냐, 이게 딱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국부적이란 건 부분적으로 감지를 하는 게 뭐다? 스포팅이고. 우리가 보통 국부적을 스포트라이트라 하죠. 스포트라이트 알죠? 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룹들이 이렇게 해서 누구 한 명만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미워하잖아, 걔. 맞아? 여러분들 나중에 누굴 미워합니까? 제일 점수 잘 맞는 사람 미워하고 그러죠? 잘난 척하고는 되게 미워합니다. 쉬운데요, 그리고 나 어려 죽겠는데. 맞죠? 어려 죽겠는데, 아, 모의고사 딱 치고 나서, 시험, 교수님들 되는 거, 시험 어땠습니까? 어려 죽, 다들 어려 죽겠는데, 누가, 쉬웠습니다. 이러면 막 치탄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포트형하고 분포형은, 그래서 이겁니다. 이 스포트형은, 국부적인 거야. 예, 감지 부분이 스포트형이다. 국부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포트형은, 보통 이 다이어프램을 이용한 겁니다. 다이어프램. 이 공기실을 이용한 거고, 그리고 이건 가느다란 동파이프를 이용한 거예요. 가느다란 동파이프. 동파이프를 이용한 것이 분포형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자, 보통 사무실 같은 데 보시면 있죠. 천장에 약간 이렇게 반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있죠? 동그란 거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없어요. 학원을 옛날 애가 이거 새로 내면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데 이건 학원 옛날 애가 이거 거 여러분들 요새 보면 감지기 하얀 거 있죠? 하얗게 내가 딱 붙으니까 비행 접시처럼 생긴 거 있죠? 걔가 뭐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실에 쓰는 게 거의 대부분 뭐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일반실에 쓰는 게. 사무소나 거실 같은 데 쓰는 게 무엇이다? 차동식 스포트형이야. 그리고 분포형은 이런 공장이나 강당 같은 데, 넓은 데, 체육관 이런 데 쓰는 게 스포트형, 분포형입니다. 그러면 감지하는 부분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해서 뭐다? 분포형이에요. 차동식 감지기는 감지부가 있죠? 감지부가 국부적으로 딱딱 설치했느냐, 넓게 분포되어 있느냐, 그에 따라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딱 보면 뭘 보시는가 하면 이두 가지를 봐요. 그럼 여러분들, 방에서는 뭐가 설치되다, 방에는, 거실에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가 설치되어 있어요. 오늘 아파트 가서 봐요. 자동식 뭐다? 스포트형. 그리고 주방에 있죠? 주방에 증온식 감지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증온식. 증온식 감지가 설치되어 있어요. 증온식. 주방에 설치된 거. 보시고. 그다음에 연기 감지기 이거는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이건 열감지가 어려운 장소에 연기 감지기 있어죠. 그래서 연기 감지기는 이런데 계단실 같은데 계단실이나 아니면 홀 같은데죠. 계단실 홀 있죠. 홀이나 이런 복도 이 경사로 같은 데 있죠. 경사로 그다음에 아니면 저런 데 설치 천장고가 높은 실 천장고가 높은 실에는 여기에는 이 연기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연기 감지기.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복도에 나가면 있죠? 연기 감지기 있습니다. 연기 감지기. 복도의 천장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기는 위로 올라가죠? 연기가 밑으로 내려갑니까? 자, 그래서 연기 감지기 여기 설치된 게 연기 감지기. 이런 데에 설치한 게 연기 감지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양식하고 이온화식이 있는데, 자, 광양식은 이게 광양식입니다. 자, 이 감지기 안에 빛이 쏘지고 있는데, 어딘가 하면 연기가 안에 들어와 버리면 빛이 산란되죠. 맞죠? 빛의 산란을 이용한 것이 이 광양식이에요. 이거는 빛의 이 산란을 이용한 거죠. 산란. 흩어지는 거. 산란을. 그러면 연기가 들어오게 되면, 감지기 내 연기가 들어오면요, 빛의 강량이 틀려질 겁니까? 맞죠?
아, 염도 적어가지고 안개 끼면요 빛이 안 보이죠, 그게 맞아? 안개 심하게 끄면 어느 정도 심하게 낀 데 가봤습니까? 와, 나는 진짜 앞이 안 보이던데. 그래, 가는데 완전 차를 갖다가 그냥 절절절 끌어서 가지. 조금씩 가다 말래. 쌍라이트 켜고 막 번쩍번쩍해도 안 보이고 가까이 와야지 보이던데. 그래, 가다 뭐 반대 차선으로 가고 이거. 반대 차선 차체 오니까 완전. 걷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오니까 어리 보고 들고 아직 엄청 길대 있죠. 그래서 이 간략히 이 감지기를 대해서 간략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더 해드릴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일단은 찾는 거 냈거든. 찾는 거. 자, 그러면 이겁니다. 흐름이 2회 때하고 17회 때는 그 감지기를 찾는 걸 냈습니다. 찾는 거. 그러면 앞으로 그 기능이 이런 데 대해서 낼 겁니다. 일단은 개념만 알아두시고.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의 감지기가 현재 이제 정원식하고 자동식하고 연기 감지죠. 계단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냈었거든. 그래서 앞전에 이거 낸 거고. 연기 감지기 고르란 거고. 연기 감지기 낸 거고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430페이지 보시면 발신기 수신기는 여러분들 저거죠. 화재가 나면 자 이거 발신기 보셨을 겁니다. 건물에 별도로 설치될 때는 이렇게 설치되고 건물에 별도로 이렇게 설치되면 여기에 적색등이 있고요. 적색등이 있고 여기 둥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플라시드 이것도 적색인데 여기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화재가 나면. 그게 발신기입니다. 이런 거 보셨죠? 그러면, 아니면, 아파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옥내 소화전 있죠? 옥내 소화전 이 박스, 여 위에 보면 있습니다. 이 소화전 있죠? 소화전 위에 여기 보면, 적색등 있고, 이렇게 둥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라고. 그게 발신기야. 수신기는 이제 저 밑에서, 건물 부분에서 있죠? 관리나 이런 하는 부분에서 있죠. 이 수신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저 어딘가 하면 저 부산의 학원의 수신기는 어디 있는가 하면 선생님들 휴식하는데 수신기가 아니 발신기는 이제 각실에 있고 선생님들 강의하러 다들 가는데 아무도 못 봤는데 수신기가 거기 딱 설치되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에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계단실 홀이죠? 계단, 엘리베이터 홀이죠? 엘리베이터 홀 부분에 뭐가 거의 소화전 설치되어 있죠? 소화전 위에 보면 여기에 뭐다? 발신기가 설치되어 있죠? 맞죠?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자, 간략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유도등 있죠? 유도등들은 여러분들 보면 자, 밑에, 자, 480, 아, 434페이지 유도등을 봅니다. 예. 유도등 형태 여러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런 백색에, 이 백색 부분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녹색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뭐, 피난 방향이나 뭐 이런 거 그렸는데, 여기 녹색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녹색에, 기본 녹색에다가, 나중에 여기 보면 출입구를 백색으로 해놨는 데겠어요? 맞죠? 이렇게 뻥 뚫어놓은 출입구를 백색으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백색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화살표나 이런 걸 백색으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뭔가 통로 유도등에, 이런 것은. 이런 건 통로 유도등이고, 이건 통로 유도등에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통로 유도등입니다. 통로 유도등이고, 그리고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 출입구를 백색으로 해놓고, 밖에가 녹색인 것은 이건 피난구입니다. 피난구 유도등입니다. 유도등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기 이제 우리가 여기 밖에 나가면
출입구 위에 설치된 게 있죠. 출입구 위에 설치된 것은 뭐다? 피난구 유도도. 피난구를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들 문을 출입구를 나타낸 거예요. 피난구를 나타낸 게 피난구 유도등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유도등이 있다? 통로 유도등이 있어요. 통로 유도등.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서 아 저기 통로 유도등이구나. 근데 여러분 미리 저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기가 자주 가는 건물은 그 방향을 알아 놓으세요. 아 저거 표시대로 가면 이상한 데 가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전혀 관심이 없어. 나중에 저는 어떤 건물에 가서 이거 따라가 봤거든요. 와 벽이야. 나 없어. 가는 데가 없어.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알아두세요.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무슨 유도등? 통로 유도등이 통로 유도등. 그런데 밖에가 녹색이면서 출입구를 뭘로 나타냈다? 백색으로 나타냈다. 이게 뭐다? 피난구 유도등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잠시 휴식하고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